오늘은 성적 발표 날. 이번 모의고사는 전체에서 딱 하나 틀렸다. 당연히 1등이겠지. 박준서, 드디어 내가 널 다 맞았다고? 진짜? 역시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. 이걸 어떻게 다 맞아? 넌 밥 먹고 공부만 해? 아니, 난 그냥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만 하는데. 난 일할 때 빼고 밥 먹을 때도 공부하는데. 재수 없어. 아, 뭐? 저 성질머리 학원은 이름은 같은데 뭐가 이렇게 다르냐. 아, 지혜님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천사실 거야. 아휴, 이 멍충이들. 그것도 나라고. 아니, 어떻게 이름도 같은데 못 알아봐. 어이없어. 지혜야, 이번에 2등 했네. 축하해. 축하는 뭘, 1등도 아닌데. 그래도 멋있다. 왜 왔어? 어? 용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야? 지혜야,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우리 같은 반 친구잖아. 같은 반 친구? 필요할 때만 친한 척하면서. 아무튼 빨리 얘기해. 나 할 거 많아. 그게 너 이번에 국사 정리한 거 있지? 나 그것 좀 빌려줄 수 있어? 아,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아니. 뭐? 우리 다 같은 경쟁자야. 경쟁자를 왜 도와. 니네가 알아서 해. 야, 같은 반 친구끼리 노트 하나 못 빌려줘? 야, 뭔 반 친구? 야, 니네가 언제 나 찾아와서 따로 말 건 적 있어? 필요할 때만 말 걸면서. 나는 너가 우리를 안 좋아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말 안 건 건데. 온다고? 야, 너 진짜 이기적이다. 뭔데? 뭐야? 아니, 우리가 노트 좀 빌려달라 했다고 엄청 뭐라 하잖아. 와,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네. 싸가지가 없게 생겨가지고. 싸가지가. 야, 최지, 이름 개명해. 우리 인플루언서 최지님께 민폐잖아. 야, 그만해. 모여서 한 사람한테 이러는 폭력이야. 지혜, 너도 유리한테 사과하고. 내가 왜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준서야, 나 괜찮아. 지혜야, 미안해. 내가 괜히 노트 빌려달라 그래서. 아니, 유리가 사과하는 건 아니지. 야, 넌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? 평생 혼자 그렇게 살아라. 그만하라니까!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 다들 자리에 앉자. 그래, 가자, 가자. 자. 너 앞으로 두고 봐. 저러고. 야, 끝까지. 그럴 거면 너도 가. 듣기 싫어. 박준서, 너도 짜증나. 옛날에 친했으면서. 아깐 내가 너무 했나. 내가 왜? 내가 뭘 잘못했는데. 그럴 거면 너도 가. 듣기 싫어. 야, 끝까지. 아, 이럴 때 아니야. 이래야지. 나에겐 또 다른 모습이 있다. 인플루언서 최지혜. 오늘은 컬러그램 신제품 광고 촬영이 있다. 시작해볼까? 반짝이 필터 쓴 것처럼 광채를 연출해주는 컬러그램 밀크 영롱 하트라이터. 이렇게 손이나 브러쉬를 활용해서 펴발라주면 하트 광채빔 완성. 이마나 광대 같은 넓은 부위도 좁은 부위도 발라주기만 하면 하트 광채빔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하이라이터라고. 무대 메이크업처럼 그렁그렁한 눈매를 완성시켜주는 컬러그램 밀크 영롱 반짝 라이너. 이렇게 펄이 잘 나오도록 흔들어주고 눈 밑에 부드럽게 발라주기만 하면 영롱한 눈가 완성. 영롱한 거 봐. 진짜 방금 온 것 같아. 아, 쓸데없는 생각하느라 늦었어. 아파. 괜찮으세요? 어? 최지혜! 박준서, 이 자식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. 야, 넌 앞 좀 보고 다녀야지. 저 진짜 팬이에요. 어? 실물 처음 봐요. 진짜 영광이에요. 날 못 알아보는 거야? 아, 네. 아, 죄송해요. 저 때문에 핸드폰. 재밌네. 좀 놀려줄까? 이거 산 지 얼마 안 된 건데. 어떡하실 거예요? 제가 변상해드릴게요. 아, 괜찮아요. 뭐가 이렇게 빨라. 너 원래 안 그러잖아. 제 잘못도 있으니까.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. 아니에요. 그래도 제가 변상하게 해주세요. 아, 괜찮아요. 아, 늦었는데? 먼저 가볼게요. 아니, 아니, 제발요. 호소답지 않게 왜 이래. 그냥 가면 상처받을 것 같아. 그럼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지금 바빠서. 아, 잠깐만요. 제 연락처 모르시잖아요. 알잖아가 아니라. 아, 그러면 여기 적어주세요. 아, 여기 적어주세요. 내 번호를 적으면 저장돼 있는 이름이 뜨잖아. 어, 아니요. 저 여기. 네, 실장님. 아, 네, 죄송합니다.
네네 지금 바로 갈게요. 네. 제가 연락 드릴게요. 네. 언니 수고했어. 촬영 힘들었지? 뭐 부탁하게? 언니 내가 뭐 부탁할 때만 이래? 그래서 뭔데?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? 뭐냐니까? 진짜 서운하다. 그럼 많이 서운해. 그게 안 돼. 아직 말 꺼내지도 않았어. 용돈 올려달라는 거잖아. 어떻게 알았어? 그가 아니라 왜 안 돼? 너 올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? 아. 언니 번호 떴어? 아니. 그가 아니라. 와. 언니 번호는 따면서 내 용돈은 안 올려주고 시사해. 번호 따는 거랑 네 용돈이랑 뭔 상관이야. 야, 너 핸드폰 좀 잠깐 빌려줘. 안 돼. 안 돼? 언니는 내 부탁 안 들어주면서 나는 왜 언니 부탁 들어줘야 하는데? 이게 그거랑 같아? 같지. 언니 폰으로 하면 되잖아. 알았어, 5만 원 올려줄게. 무슨 일인데 이렇게 순순히? 그럼 7만 원? 6만 원. 더 이상 안 돼. 아싸, 언니 사랑해. 언니가 최고야. 됐고 빨리 폰 줘. 여기 맘껏 쓰세요. 아, 맞다. 언니 오늘 컬러그램 신제품 촬영이라며 받은 거 없어? 자. 나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. 이것도 미니 틴트? 지금 하트라이터나 반짝 라이너 사면 이거 준대. 고마워.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. 박스 채로 갖다 줄게. 우리 언니가 제일 멋있어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부딪히는 사람인데요. 맞아. 어, 선영. 근데 할 얘기가 있는데.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고? 어. 내가 그 가방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아, 없어졌어. 누가 훔쳐간 것 같아.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같이 찾아보자. 반 친구끼리 서로 의심하게 하는 거 안 좋으니까. 내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없어. 야, 상혁이 에어팟 프로 누가 훔쳐갔대. 원래 좀 더 찾아보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미안하지만 한 사람씩 가방 좀 보여줄래? 최지. 아, 맛있겠는데 이거 왜 이래? 어? 내 에어팟! 대박. 최재가 훔친 거였어? 나 아니야.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역겹다. 진짜 실망이다. 와, 싸가지는 없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주네라고 생각했는데. 나 아니라니까.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발뺌해? 지혜야, 그냥 인정해. 갖고 싶을 수 있지. 이럴 땐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계속 부정하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지잖아. 상혁이한테 사과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. 아니, 이건 선생님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네, 절도니까. 내가 신고할게. 잠깐, 너 상혁이가 잃어버린 에어팟이 프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? 너네 아까 계단 앞에서 얘기할 때 들었어. 상혁이가 에어팟이라고 얘기했지 프로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. 상혁이가 항상 끼고 다니는 거 봤으니까. 아니, 어젯밤에 사고 나는 학교에서 낀 적이 없는데? 야, 뭘 그런 걸 따져. 이렇게 물증이 분명한데. 아니? 지금 니네가 더 수상해. 순서야, 그래도 심증만으로 이러는 건 좀 아니지. 저기, 아, 맞다, 너 우리 반이지? 아, 존재감 없어서 까먹고 있었어. 그 이현경이었나? 유리랑 애들이 상혁이 가방에서 뭔가 꺼내서 뒤에 가방에 넣는 거 봤어.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볼까? 이렇게 절도 사건은 끝났다. 아깐 고마웠어. 인생 망할 뻔했다. 뭘 그런 걸로 인생이 망하냐? 요즘은 뭐 하나만 잘못하면 평생 꼬리표를 붙어 다니니까. 그거야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그런 거고. 내가 인플루언서거든. 어? 아니야. 너 혹시 이상형 있어? 갑자기? 너무 뜬금없는데? 아무튼 있어? 응. 최지혜라고. 아, 너 말고! 인플루언서 최지혜라고 있거든. 그렇게까지 부정해야겠냐? 멍청이. 난데. 저번에 우연히 만났는데 진짜 심장 못는 줄 알았다니까.
내가 그렇게 좋았어? 이런저런 일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연락도 했거든. 근데 처음 연락한 뒤로 연락이 안 돼. 바빴나 보지. 미안, 그냥 까먹었어. 네가 어떻게 알아?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야. 가족이라도 돼? 아까부터 계속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. 아는 사람. 완전. 진짜? 그럼 내 연락 기다린다고. 나 진짜 연락 많이 기다리니까 빨리 연락 받달라고 전해줘. 알았지? 꼭꼭. 아, 야 잠깐만. 장경아. 어? 아까 고마웠어. 아니야 괜찮아. 혹시 친구 할래? 너 알아? 응. 최지, 저 진짜 팬이에요. 아니 근데 우리 학교 교복 우리 반엔 왜? 나 지혜인데? 어? 안녕? 아니 안녕하세요. 야 말 놔. 너 최지라니까. 그러니까 어떤 지혜? 어? 네가 그 최지혜였어? 응. 대박. 혼 깨진 거 물어준다며? 어.